여러분,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.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. 30년 지기 지인한테 전화가 왔었죠. 지인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. 알고 보니 자주 만나던 친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셨대요.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밤새 잠을 못 잤어요. 오늘은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피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. 여러분들도 분명 공감 가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. 시작 전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.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뉴스 들어보셨나요? 은퇴 연령층의 가계 부채가 5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대요. 더 놀라운 건 이런 부채의 상당수가 지인 사이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다는 거라고 해요.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?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제 사례들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여러분, 왜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피해야 하는 걸까요? 첫 번째는 경제관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지난달 뉴스에서 봤는데요. 은퇴자 10명 중 6명이 노후 자금 관리에 실패한다고 해요.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주변 지인들과의 잘못된 금전 거래였어요.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서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. 한 분은 조금씩이라도 모으면서 절약하며 사는데 다른 한 분은 당장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.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. 최근 노인상담센터 통계를 보니까 노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친구 관계 때문이래요. 특히 경제적 격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고 해요. 제 친한 언니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. 은퇴하고 나서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대요. 처음엔 서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가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.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니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. 세 번째는 노후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부부 기준 월 평균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.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노후 자금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. 은퇴 후 평균 수명이 30년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주변 지인들 도와주는데 쓰다 보면 나중에 정작 본인한테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.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소비 습관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친구를 사귀라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길어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교류하는 게 좋아요. 그게 결국 서로를 위한 거더라고요.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노후에 좋은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죠. 그렇지만 친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우리 모두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.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변 관계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. 친구나 지인 관계 경험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